우리도 해볼래? 할머니. 할머니. 사진도 찍어주나 봐. 와, 성 그때 딱 크네, 여기도. 멋있다, 여성. 너무 불쌍하지? 저거 있는데. 저 이렇게 유료 입장료로 가는 것도 있고. 들어가 봐야 볼게 없대. 뭔데? 킹덤 오브 류크로도 있다. 맞지? 불쌍한 유쿠. 이렇게 해서 들어가나 보다. 성이 없으니까 너무 아쉽다, 그지? 성 한번 보고 싶었는데 빨갛게 되게 예뻤는데. 건물 자체가 되게 빨갛고 예쁘다, 그지? 성 자체가 되게 각지게 만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다 깎아서 만들었지? 가봐. 또 엔트리. 물 나온다. 물 진짜 깨끗하다. 깨끗해? 응. 돈 던지고 막 그랬다. 그치? 깜짝. 여기도 예뻐. 어 맞네. 뭐야 왜 이렇게 길어? 진짜 잘 나왔지. 나 잘 찍었지. 여기도 한번 찍자. 사람 없을 때 한번. 자 찍습니다. 너무 너무 너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뒤에 사람 나타났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저거 늦게 찍지. 뒤에 건물이 나와서 안 예쁘다. 포기. 아직 여기까지는 들어갈 수 있나 봐. 다 부서졌어. 부서졌다. 이렇게 서 있었던 건가 봐. 이것도 막 이렇게 막 복원했나 보다. 뭔가 여기는 좀 시원한 것 같다. 서늘하네. 서늘하네. 전망대. 시원하다. 아 근데 날씨만 좋았으면 예쁠 것 같은데. 날씨가 어머 왜 이렇게 탁한. 여기도 미세먼지가 많은 것 같아. 미세먼지 아니고 그냥 안개 아니야? 안개야. 해무 같은 느낌? 우와. 보기 좋네. 너무 예쁜. 불 타서 아무것도 없음. 역사를 잃어버리네. 됐어. 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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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발자국만. 두 발자국만. 어? 더워서 딱 차가움 들어가나 봐. 그런가 봐. 차도 덥다. 여보, 찌넨 마사키. 덥다, 여보. 갸이 덥다. 와, 저기도 진짜 예쁘다. 저기도. 여보, 머리가 왜 이렇게 크게 나와? 어? 너도 커. 몸통의 반이 머리고. 만자모보다 새해 때 더 많이 오는데 해보러. 아 해보러. 향기 나. 사람들 향수 뿌린 거 아닐까? 향수 뿌리지 마. 그건 뭐야? 뭐 있는데 그래? 향수 뿌리지 마 아닐까? 어? 다이조브 닦아라. 닦아라. 다시 해봐. 인벌 TV 여기 어딘가요? 대교 전망대. 무슨 대교죠? 시사키 미사키. 아니에요. 검색해 보세요. 폰에 있잖아요. 미카이 미라이 미라이 카나이 다리. 보여주세요. 미라이 미라이 카나이 다라이 전망대. 아니네. 나오나요? 미라이 카나이 다리 전망대. 이거 보러 온 거 인종 누나 이거 보셨죠? 예쁘네. 우리 되게 멀리서 왔다. 벌써 저기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니까. 운전해서? 혼자 많이 왔네. 갑시다. 이게 다요? 네, 여기로 왔어요. 민벌 TV의 벌씨. 네. 허리가 적은 벌씨입니다. 흑흑흑.
어머니가 좋아하시겠어요, 이 영상 보시면. 왜요? 너 저작권 걸렸다. 아니야, 내가 부르는 거는 이상해가지고 저작권 안 걸렸어. 가자. 저는 조그만한 거 먹어요. 맛있지? 맛있지? 완전 무기인데? 맞아. 커피 맛도 되게 쏘갔다니까. 근데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 근데 눈은 밖에 못해. 이거 맛있다는데. 커피 끈적하니까 잘 어울린다. 쌉싸리하는 게. 여보 영수증 필요 없다고 얘기했는데 영수증 바로 갖다 주는데. 아니 영수증 필요하냐고 물었던 것 같아서 내가 하이라고 했지. 아 하이라고 했어? 응. 잘했어 이제. 보통 물어보잖아. 눈 부릅뜨는 거 봐. 무서워. 근데 좀 천천히 주길래 내가 필요 없다는 소리였나? 그래가지고 내가 갈라했는데 주길래 또 받았지. 냉큼 받았쥬. 우리 지금 잔고가 100엔밖에 없어요. 카드에. 맛있었다 근데. 카드에 100엔 남으면 1,000원이 남았다는 거죠? 여기 괜찮다. 한국이었으면 자주 왔을 때. 여기 맛있어요. 근데 일본어 가능하신 분들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 좀 하고 와야 되겠다. 다 주문 자체가 QR이라서. 아니 QR은 어차피 번역으로 하니까 괜찮은데요. 말이 자꾸 물어보는데 일본어만 착착착착착착. 여기 제자리인데요? 아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르겠다. 맞아. 아유, 멍청하면 밥도 굶어야 돼요. 티켓 번호 349의お客様 QR 리더니 お呼び出し番号札を 가서してください. 저녁에 4명 1일 1스시. 티켓 번호 349의お客様 QR 리더니 お呼び出し番号札を 가서してください. 알겠습니다. 저희는 350입니다. 고주고. 여기는 한글로 다 돼요. 저희 샴백구 고주고방 저희 TV 안 나오고 안내 방송 해줬는데 그나마 알아차리고 와가지고 좋은 자리 바로 얻었습니다. 합산으로 되나 봐. 아 맞네. 355로 됐어? 여긴 좋다. 뭔가 여기 지점은 좋다. 합산이야.
이제 하도 많이 와가지고 그렇네. 거의 뭐 같이 하면 되겠다. 먹고 싶은 거 좀 고르면 되지 않아? 그래, 우리 알아서. 몰라, 나는 뭐가 맛있는지 알아. 그래. 어, 마라탕 연어 초밥 맛있잖아. 아까 주문해. 아픔 가세요. 어, 이건 한국어라 막 알려준다. 그렇게 돼 있네. 바로 여기 찍어라. 아마카레가 살짝 찌그러는 거 있네. 여기가 좋다. 이렇게 알려주네, 바로. 그치? 그러네. 이 지점 좋다. 여기 공항 근처거든요? 여기가 어느 지점이냐면. 뭐야, 이거는? 몰라. 아까 뭐라고 뜨긴 뜨던데? 여기는 레일이 없잖아, 바로. 여기 레일이 있잖아. 근데 시키니까 뭐라고 뜨긴 떴거든? 근데 여기 레일이 없네. 전용 레일. 주문 내역보면 나와있잖아. 아직 주지, 제공. 갖다 주진 않을 거 아니야. 어. 뭐라고 떴었어? 이렇게 한번 해보면 이렇게 주문하지? 주문컵에 올려 레인을 통해 제공합니다. 여기도 기다려요, 여기 시스템이. 레일로 안 오네, 여기는 바로. 그치? 다 찾아야 되겠네. 여긴 주문컵에 올려 주문다 했거든? 뭐가 뭔지 모르겠다. 오, 나온대. 이거야, 여보? 이거다. 이거야? 대박. 마라쿵 연어. 아, 이렇게요? 어... 맞잖아, 마라쿵 연어. 아~ 생긴 거 빼서 골라, 이거. 아~ 맞잖아, 맞잖아. 아~ 완료됐잖아. 잘 꺼내야 돼. 맞네. 여긴 좀 어려운 시스템이네요. 여러분 헷갈리지 말고 소리, 음성을 듣고 먹으세요. 여긴 조금 그림 보고 잘 바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네요. 자기 그릇에 안 갖다 준다, 그치? 그니까. 원래는 자기 이렇게. 자기 앞에 레인에 자기 갖다 주는데. 먹어봐. 진짜 맛있다, 이거. 마라풍. 그만 더 먹어야겠는데? 응. 아보카도, 연어, 아보카도 초밥. 알고 있는데 여기. 이거 참치 이렇게 맞잖아. 이거 우리한테 뭐라 하는 거지? 내가 알려준 거 아닌가? 나온다. 이거다. 내가 내 손에 감을 딱 했나? 근데 맛있어. 어, 그러니까 마라탕이 맛있어. 와, 이런 것도 맛있어 보인다. 이거 맛있는 거 먹을까? 먹어봐, 이거. 맛있어? 먹어야. 뭐? 먹으면 뭔지 말할걸? 이게 뭔데, 근데? 먹어봐. 이렇게. 먹어봐. 한솥 먹었지? 한솥. 바로 할 거라 그랬지? 너 나를 먹어, 이거. 마지막 밤에 마지막 식사했습니다.
어땠습니까? 오늘 또 스시 안 먹는다 했잖아요. 아, 오늘은 먹기 싫다 했잖아요. 배가 아파요 지금. 근데 맛있었죠? 오늘 한 아홉 접시 먹었나요? 아, 그러니까 한 아홉 알 먹었나요? 내 배를 보고 비꾸리 씨 같아. 어? 우리 주차 어디 있지? 갑시다. 꼬치, 꼬치, 꼬치다유. 꼬치 어때? 시원해? 상 저희가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오늘 아니다 둘째 날, 셋째 날 오늘? 첫째 날, 둘째 날 오늘? 하여튼 한 세 번 정도는 갔는데 세네 번을 갔는데 돈키호테에 이쪽이 제일 메가라서 뭔가 많았고요. 돈키호테에서 산 것만 해도 한 20만 원은 썼어요. 근데 그날 먹은 것들도 좀 있고 그날 먹은 게 한 3만 원, 4만 원 돈? 어쨌든 한 20만원은 썼는데 저희가 오늘 마지막 날이어가지고 집에 가서 짐을 싸고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일찍 출발해야 되거든요. 한 2시 비행기에요. 그래서 일찍 가야 돼요. 공항까지 한 40분, 50분 걸리는데 차도 반납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15kg 넘기면 안 되니까 무게도 다 재본 다음에 짐 싸고 그 다음에 자야겠죠? 아무튼 한국 가서 편집할 날만 남았네요. 여러분, 그럼 이번 오키나와 여행 재밌었습니다. 안녕, 1일 1스시 바이바이루. 헬도 찍을 거잖아. 응? 헬도 찍을 거잖아. 까또. 까뜨.